선수형님이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맘서치랑 지금 같이 와.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어서 아 형 저렇게 웃으실 때 진짜 선수님들 인간이 잘 못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 맞아 라리가 또 대선배님 아 이분 선배님 요즘 또 후배들이 또 형님의 한참 까마득한 후배의 또 백승호 이강인 선수가 또 열심히 지금 또 우리가 저번에 그 본토 때 초반에 뭐 잘하라고 또 이렇게 또 해주고 맞습니다 형님한테 더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백승호 선수가 또 잘하고 또 이제 강팀장 와 역시 그 라리가 지금 선수들이 잘하고 있어가지고 기사에 형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요 라리가 이름으로 아니 되게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갑자기 얘기를 왜 차요? 아 근데 형 제기 잘 못하지 않아요? 아 거의 리프팅으로 전국 1출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근데 저도 사실 제기를 32연대 사소대에서 제가 1등 먹었거든요. 진짜? 네. 설날 때 제기차기 대회를 했는데 제가 1등 했습니다. 저 얼굴이 일단 제기를 무지할 것 같아요. 눈 정도 합치는 걸로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. 에이! 네. 좀 도와주세요. 어떻게 해주지? 알겠습니다. 좀 부탁하시죠. 아, 왜요? 저희도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한번 홍보하겠습니다. 저희가 아니 한번 붙어요 형님 진짜 한번 붙어요 형님 이번에 붙는 게 어느 거야? 약간 진짜 리얼로 공개된 장 리얼로 완전 리얼로 진짜 홍대 막 신촌 이런 데서요 어디에요? 저희가 이기면 어떻게 할 건데? 아 소원이야? 소원 뭘로 하지? 무조건 슈퍼러브 무조건 나오기 아 슈퍼러브 다섯 번 출연해 주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나서 형님 화장실에 계시다가도 나오셔야 됩니다 아 뭐? 화장실에 계시다가도 나오셔야 됩니다 아 그럼 룰을 확실히 할게 형님 우리 둘이 합한 거고 해머 혼자 하는 거고 아니지 옮기면은 따로 해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따로 해 아 마음서치에서 이번에도 또 기부를 하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진짜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 장소 남겨놓을 테니까 딱 그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형님 아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장소 섭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 파이팅 처음에는 같이 하자고 했다가 합쳐서 하자고 했다가 제기 잘 찾으세요? 아 근데 저는 진짜 자신 있어요 32년대 사소대요 32년대 사소대 확실해요? 어, 아 28년대였나? 논산 아니에요? 논산 28년대 논산이 32년대가 있어요 아 28년 된 것 같아요 제기차기 1등 한 사람 전화해준다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누가 전화했나요? 엄마한테 했습니다 엄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연승 중이신데 제가 지금 영상들을 쫙 봤거든요 네. 야 할만해? 이 왕이라고까지 제기는 이렇게 치죠 저희가 제기 형이 지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로 세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 근데 진짜 제기를 계속 진짜 뭐 어떤 제기 한번 보여줄게요.